난 아줌마가 아니라 위대한 강을 지키는 강의 정령이란다. 강의 정령이라고요? 그래. 나는 강이 시작되는 서쪽 산맥으로부터 조원을 지나 강이 끝나는 북쪽의 호수까지를 다스리고 있지. 근데 그렇게 긴 강을 다스리는데 아줌마는 너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작아요. 너무 작다고? 네, 난 위대한 강의 정령은 여하튼 크고 굉장한 모습일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그래? 그렇다면 보여주지. 말하면 요즘 나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핫한 때문에. 핫한? 그래. 핫한이 언젠가부터 북쪽 호수를 지배하기 시작하더니 위대한 강의 물길들을 차례로 얼려버렸지. 그래서 강은 점점 더 짧아지고 결국 이렇게 피신하게 된 거야. 그럼 족장님 말씀이 사실인 건가요? 뭐라고 하셨는데? 결국 초원이 모두 얼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그래, 안타깝지만 핫한을 막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지. 결국 우린 희망이 없는 거네요. 혹시 모르지. 만에 하나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누군가? 그래, 핫한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할 영웅. 저 활쏘기라면 자신 있어요. 말도 잘 타고. 아유, 그것만으로는 안 돼. 제 아무리 용맹하고 강한 전사라 해도 힘만으로는 핫한을 이길 수 없어. 하물며 너 같은 애송이는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당할걸. 돌아가. 아직 살아남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피신하라고 해. 난 애송이가 아니에요. 어? 그래요. 엄마도 날 아직 철없는 말썽꾸러기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빨리 어른이 되기 위해. 왜지? 오래전 동생을 잃어버렸을 때 생각했죠. 그때 내가 더 컸더라면, 좀 더 힘이 있었다면 동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엄마가 슬퍼하지 않았을 거라고.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와 동생을 지켜줄 수 있었을 거라고. 그래서 뭐든 열심히 노력했어요. 활쏘기도 말타기도. 아빠도 힘들어도 울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날 애송이라고 하는 거죠?
좋아. 그렇다면 너한테 한번 기회를 주지. 이건 나의 영혼이야. 하탄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 하탄의 비밀? 하탄의 섬 어딘가에 남은 마지막 온기. 아직 얼어붙지 않은 곳. 그곳을 찾아내서 이 구슬 속의 물을 부어. 그러면 하탄을 물리치고 초원이 얼어붙는 걸 막을 수 있어. 그런데 온통 얼어붙은 곳에서 어떻게 온기를 찾죠? 소중한 건 아무리 둘러봐도 눈에 띄지 않다가 찾겠다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분명 눈앞에 나타날 거야. 당연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아빠, 우리 집에 안 보여. 위험하니까 빨리 들어가자, 어서. 나 별관에서 놀고 싶은데. 카이. 괜찮아요? 영혼 없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사흘밖에 안 돼. 만약 사흘이 지나도 성공하지 못하면 구슬은 깨져버릴 거야. 내가 사라지면 마을도 사람들도 모두 얼어붙어 버리겠지? 내 힘이 다하기 전에, 구슬이 깨지기 전에 마지막 온기를 찾아야 해.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넌 할 수 있어.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하탄을 무찌르고 마을을 구할 거야. 나는야 양강의 수호자, 전설의 영웅. 있었구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이걸로 모두를 구할 테니. 아이고. 정말 저 녀석이 해낼 수 있을까? 몰라 몰라, 이미 저질렀어. 쟤밖에 없다니까. 잘할 거야 분명히. 강의 정령, 아직이야? 다들 그거 찾아다니느라 하루 종일 고생했어. 그럼 일단 배부터 채우도록 해. 강의 정령이 잔꾀를 부리는. 아니, 위대한 강이 살아있는 한 한순간도 방심해선 안 돼. 위대한 강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룬 것들은 언제고 녹아 없어질 수 있어. 알겠니? 알았어, 아타. 아타, 너의 뺨은 이제 너무나 차가워서
아무도 만질 수 없을 거야. 나밖엔. 안 그래? 들어봐. 어릴 적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같아. 잠깐!